강수연이 5월 5일 강수연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통증을 호소하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급대 도착 당시 강수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불명이다. 강수연은 이날 오전부터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강수연의 심정지 원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후송된 강수연은 긴급수술을 앞두고 있다. 강수연은 뇌내 출혈을 진단받았다. 뇌 안쪽 혈관이 터져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재 강남종합병원에서 긴급수술을 앞두고 있다. 현재 수술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결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강수연의 곁은 여동생과 매니저 등이 지키고 있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이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긴 했다며 한 달 전 점심을 같이 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969년 3살 나이에 동양방송 전속 아역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강수연은 1983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로 인기를 얻었다. 1987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12읍이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동아시아 배우 최초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수상하며 월드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다. 1989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아재 아재 바라아재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SBS 드라마 여인천하 주인공 정난정 역으로도 큰 인기를 모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SF영화 정의의 주연 배우로 발탁돼 9년 만에 연기에 복귀했다. 최근 촬영을 마친 정의는 후반 작업 중으로 올해 공개 예정이다. 연상호 감독은 이날 촬영 당시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 촬영 내내 밝고 열정이 넘쳤다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랐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임권택 감독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임 감독 측 관계자는 이날 매우 당혹스럽다며 감독님이 기사를 접한 뒤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강수연 배우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수연의 이 같은 사태가 백신 부작용일까? 그건 아직 의료진의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진 원인은 뇌출혈 때문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은 부디 꼭 일어나길 빈다. 뇌출혈이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안타깝다.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다. 꼭 다시 연기하는 모습 볼 수 있길 바란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